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고품격 무논리 토론쇼 SVT 논리 나이. 아, 논리 나이. 논리 나이. 논리 나이.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1회 SVT 논리 나이스의 진행을 맡은 전원우입니다. 네, SVT 논리 나이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난제들, 그 난제들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토론을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멤버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어떤 난제들을 마주해보셨나요? 저는 난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다음 멤버. 네. 재판장님? 네? 재판장 아닙니다. 사회자입니다. 저는 네. 오늘 화장실을 갔는데 네. 문 앞에서 굉장히 큰 난제를 겪었습니다.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SBT 논리 나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볼 텐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진행 방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오늘 토론은 팀전으로 진행되고요. 아, 그렇군요. 토론이 시작되면 각 팀은 돌아가면서 논리를 하나씩 펼치게 됩니다. 아, 네. 네. 자, 상대 팀에서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며 반박에 반박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박은... 각 주제들을 촬영 30분 전에 뽑기를 통해 각 팀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3개 손 3개. 아, 이거는 이거? 아, 저희가 손 3개를 뽑았죠. 왼쪽 팀이 손 3개, 네네. 오른쪽 팀이 눈 3개인데요. 네. 자,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오른쪽 팀부터. 저희 쪽부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일단 팀명부터 제대로 정하고. 아, 네. 팀명부터 정하고. 자, 논리 나이신데 오른쪽 왼쪽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좀 그 고급스러운 네. 단어를 좀 생각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단어가 뭐가 있죠?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일렉트로닉 퍼프라브럼. 프로브럼 아, 죄송합니다. 저희 팀 이름 정해졌습니다. 네, 정해주세요. 수현 씨가 말씀해 주시고. 네, 인텔리전. 자, 인터폰. 아, 인텔리전트. 인터폰 팀. 인터폰이요? 인텔리전. 아, 뭐라고? 인텔리전. 이거 똑같아. 자, 인텔 팀으로 할게요. 인텔. 뭐야, 브랜드 같은 죄송한데 인터스텔라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인터스텔라. 감사합니다. 대충 그래도 느낌이 고급스러우니까 인터스텔라 팀으로 할게요. 자, 왼쪽 팀도 팀 이름을 바꾸시겠어요? 저희는 현재. 현재 팀이요? 알겠습니다. 현재 팀. 인터스텔라 팀부터 논리를 펼쳐주세요. 네, 일단은 인터스텔라 팀은 먼저 네. 우리 디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자, 여러분. 눈 세 개. 네네네. 어디 손 세 개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 눈을 어디다 둘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둘 수 있어요. 그렇죠. 제 네. 마음이잖아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눈을 바깥이 아닌 제 몸 안쪽으로 넣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따가울 것 같아요, 눈이. 아니죠. 뭘 제 몸의 위, 간, 뭐 십이지장 모든 곳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이 안 좋다. 바로 병원 가야지. 바로 알고 있으면 자가 진단도 가능하고. 너무 다양한. 근데 의료적인 세 개가 최고입니다. 의료적인 진짜 그런 게 없으면 반박합니다. 이게 자, 경고. 자, 논리를 다 듣기 전까지 네네.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페어플레이를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페어플레이를 하신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굉장히 페어플레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안경은 안경은 없으시죠? 네? 무슨 불만 있으신가요? 저희는 일단 말씀드리는 건 디노 씨가 말씀하셨던 거 자가내시경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가내시경이 자 현재 팀 반박 부탁드립니다. 일단 눈이 위에 있다면 위밖에 보지 못하고 그쵸. 간에 있다면 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 보지 마십시오. 의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게 흥분하지 마세요. 종양인지 위염인지 어떻게 아실 겁니까? 모릅니다. 그렇다면 손 세 개의 장점은 뭘까요? 네. 아,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포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호시 나가시죠. 네, 뭐 나가지 않아도 그냥 아니, 나가세요. 네. 자, 여러분.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컴퓨터 게임 할 때 옆에 막 이렇게 컵라면 막 이렇게 쌓아 놓는 걸로 압니다. 네. 근데 막 이렇게 컴퓨터 게임 하다가 흐름 끊기기 싫은데 너무 배고파. 네. 근데 컵라면 먹고 싶어. 네. 여기 갑자기 한 손이 이렇게 있어. 손이 그렇게 깁니까? 뭐 길죠. 손이 길죠. 짧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희 멤버 좀 짧습니다. 손은 팔로 인정합니다. 손이 좀 짧습니다. 어쨌든 게임 하다가 흐름 끊기지 않게 딱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편리하고 손이 많으면 자 젓가락 게임. 젓가락 게임을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 빼기 갈갈보 하나 빼기 갈갈보 묵찌빠 다 낼 수 있어요. 말이 되니? 아, 말이 되죠? 정숙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네. 비 오는 날에 네. 짐을 한 가득 들고 우산을 하나를 더 들 수 있습니다. 좋지요. 짐을 한 가득 들고 네네. 핸드폰을 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가수지 않습니까? 팬분들께 하트를 날려드리죠. 손하트가 3개가 갑니다. 야! 만약에 팔이 3개가 갑니다. 엉덩이에 있다면 간이 의자도 가능합니다. 아~ 간이 의자. 그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엉덩이에 달려있다. 네. 도겸씨 예. 보여주시죠. 뭐라고요? 손이 엉덩이에 달려있다. 손이 엉덩이에 달려있다. 자 이거 못 보여주시면 인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이 엉덩이에 팔인거죠 팔. 팔인거죠 네 알겠습니다. 엉덩이에 팔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아 이게 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 제가 지금 팔이 여기 달려있어서 그런데 네. 사회자님 의견 있습니다. 네. 손이 세 개일 때 얼마나 편한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누워 있을 때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근데 핸드폰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 손을 다 사용하시죠. 왜냐면 누워 있을 때 떨어뜨리기 쉽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손이 하나가 더 있다면 손이 만약 세 개라면 네. 간지러운 곳을 긁을 수 있습니다. 오! 만약에 핸드폰을 하다가 엉덩이가 가려워요. 엉덩이가 가려워요. 엉덩이가! 아니 저희는 엉덩이 가려운 적 어디가 가려우시죠? 등이 가려울 수 있죠? 등이 가려워. 그럼 등이 등을 긁으실 수 있어요. 등이 너무 가려워. 핸드폰 하고 있는데 핸드폰은 끊기 싫어. 그런데 손이 하나가 더 있다면 등을 긁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겸 씨 손이 안 유연하면 어떡하죠? 그럼 못 긁는 거죠. 자 같은 팀 공격 금지입니다. 반박하겠습니다. 네, 반박. 반박하시죠. 반박 듣겠습니다. 자 해주십시오. 뭐 호시 씨 의견 잘 들었습니다. 게임하다가 옆에 라면을 먹는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손은 라면을 어떻게 찾는 거죠? 눈 하나가 더 있어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눈이 두 개가 있다고 눈 하나는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돌아가지. 그러니까 눈이 그렇네. 하나가 더 달려야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죠. 아, 눈이 여기 달려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라도. 그러면 눈 세 개, 손 세 개가 딱 적당한 왼쪽 팀. 자 현재 팀 정숙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트 3개. 하트 3개보다 일단 팬분들과 눈을 보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눈 3개가 달리면 팬 여러분들 더 많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돌출 무대 나갔을 때 뒤에 팬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앞에 인사드리고 뒤에 인사 한꺼번에 드릴 수 있죠. 눈을 아이 컨택을 앞뒤로 드릴 수 있는 거. 손을 이렇게 흔들면 됩니다. 눈에 근데 뒤에 있다고 한다면 머리카락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열어야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제 의견을 한 번만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부터 저분은 누구세요? 이분 누구이시죠? 이분 관리학과 분관교수님. 아 분관리사무소. 여러분들의 의견 속에는 네? 모순만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편의만을 찾는 듯하면서도 사람의 진심은 참을 수 없었죠. 여러분들이 네. 말씀하셨던 그 장점 네. 하트 세 개를 날 수 있다. 네. 하지만 저희의 의견은 눈 아이 컨택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사람이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눈빛 아닙니까? 그렇지. 그쵸. 눈을 보지도 않고 손 하나 더 달렸다고 하트 달렸다고 이 기분이 그렇지, 좋습니까? 그렇지. 자 사회자님 기분 좋습니까? 보지도 않고 시청자분들 기분이 좋냐고요 봐봐요. 눈을 보고 하트를 나리는 게 훨씬 100배 1000배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완벽해, 지금 이 발표를 하는 이 순간에도 부승관은 눈을 보고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눈으로 여러분께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진심을 담아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게 우와. 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현재 팀. 네, 부승관 씨의 의견에 반박을 하는 게 네. 부승관 씨는 지금 팔이 두 개가 있다고 한 손은 이쪽을 보면서 팬을 마주하면서 하트를 날리고 한 손은 그럼 다른 데다가 이렇게 아니요. 헛손을 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얘기하시니까 안 하시죠. 손이 세 개. 손이 세 개라고 팬분들을 보고 두 손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팬분이 계실 때 눈빛을 마주 보고 눈을 마주 보고 세 개를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쵸? 그 뜻이었어요? 네. 그 뜻이라면 또 나쁘진 않은데. 잠시만요. 자, 왼쪽 팀 네. 일단 그런, 의견을 이어가 그런 설명이었었고요. 팔이 여기에 달려 있지 않고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롱팔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현 씨 왜 그러시죠? 아니, 생각만 하면 너무 징그러워요. 여기 있습니다. 네. 롱팔이 연결이 될 거리고 여기에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거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을 꺼야 하는데 아, 또 일어나.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발에서 팔이 나갑니다.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자 반박해도 됩니까?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여러분 아더 끝나셨다 저 아저씨. 당신들은 아까 어디가 강세우신데요? 눈이 세 개 있을 때 네네. 걸어가면서 뒤쪽에 있는 팬분들을 바라본다 했죠. 네네. 팬분들이 무서워할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까? 오, 야 팔이 다르다면 안 무섭겠냐? 자꾸 여기서 그 톤을 높이시면서 그렇게 더 말씀하시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정중하겠습니다. 네. 네. 정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승아 씨가 그러셨죠? 눈빛으로 본다. 하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도겸 씨 눈빛에 너무 반했는데요. 네. 그 눈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거예요. 당신 이 세상 사람들, 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빛만 줄 수 있습니까? 손을 건네야 됩니다. 오~ 손을 건네서 잡아줘야지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고 감정 전달이 되는 근데 거죠. 근데 만약 손이 엉덩이에 닿아 있다면 그러면 엉덩이라도 진심이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고 손이 세 개라면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손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할 때도 머리를 감으면서 양치를 할 수 있어요. 어머나 그거 너무 좋다. 양치를 하면서 몸을 씻을 수 있어요. 들어보니까 진짜 유용하다. 엄청난 진짜 유용하다. 다리 세 개라면 반말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네, 저, 네 저는 반말하겠습니다. 승아 씨 네. 옷을 한번 벗어주세요. 네. 봐보세요. 요즘 이 세상들의 옷은 네? 다 주팔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돈이 없어 봐요. 네? 네? 네. 네? 돈이 네? 세 판 있는데 돈이 거예요. 없어요. 근데 옷이 필요해요. 근데 맞춤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팔 달려있는 옷을 세팔 갖고 어떻게 입을 거예요? 네,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잘 말해보죠. 그러면 저기 옆에 계신 분 안경도 두 알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자 방금 저희가 한 말은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믿어줘. 아니 아니 왜 그러시는 거야?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스스로 네. 아니 내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늘 비장의 무기는 마지막에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 팀의 메인 히든 멤버 혹시 그게 이분입니까? 맞습니다. 저도 미심쩍긴 한데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눈은 굳이 몸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둘 수 있습니다. 어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됩니다. 통과 어디든 다 제가 안 됩니다. 신체 내부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마지막, 마지막 비장의 무기. 네. 자 잠시만요. 비장의 무기예요. 뭐야? 무기 아프다. 야, 그 과학자 같아. 과학자. 한 20년 자, 동안 연구하다가. 자 현재 팀 진행해 주세요. 발 세 개. 발? 손 세 개. 손 세 개요. 손 세 개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뭐 먹는 거 좋아하시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햄버거 세트 먹을 때 한 손은 햄버거, 한 손은 감자튀기, 한 손은 콜라.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혼자 영화관을 가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손으로 이렇게 먹고 이거 이렇게 먹는 거 세 개 번갈아가면서 먹는 거 뭐가 있잖아. 달라요? 그리고 자, 이제 반박 네, 고민해 갑니다. 정중하시네요. 그리고 정중하시네요. 이제 영화관 가는데 만약에 혼자 가면 한 손은 팝콘, 한 손은 영화표, 그리고 한 손은 콜라 아니면 마실 거. 이렇게 혼자도 편하게 영화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네요. 아 좋습니다. 영화관을 많이 다니는 입장으로서 정말 이보다 편할 수 없네요. 이 주제는 저희가 완승인 것 같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실은 아까 DA 말했던 그 손 세 개 만약에 있으면 한 손 콜라, 한 손 감자튀김, 한 손 햄버거는 편한 거 인정하게. 오, 괜찮죠? 좋아요. 근데 사람 입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감자튀김이랑 햄버거랑 콜라 세 개 같이 먹어요? 번갈아가면서 먹는 거죠. 한 입씩 조금 먹으면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두 손 있으면 충분해. 왜냐? 그렇죠. 다양한 양념이 다. 자, 저는 반박하겠습니다. 나중에 해도 저 25년 동안 두 손으로 너무 편하게 살았습니다. 맞아. 그리고 두 손으로 너무 편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그게 뭐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영화관 말하잖아요. 근데 영화관표 콜라랑 팝콘 있잖아. 근데 네. 영화관 들어가는 순간은 영화표 사실 필요 없어. 그리고 영화관에서 핸드폰 만지는 거는 잘못한 거예요. 핸드폰 만진다고 안 했습니다. 어? 아까 뒤에 했어요. 들어갈 때. 그러면 들어갈 때는 어떻게 걸으면서 먹어지? 그것도 잘못한 거지. 걸어가면서 먹는 거. 사실은 한 손을 먹어도 됩니다. 맞아. 걸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뭡니까? 네, 약간 그런 거예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라스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준이 말 이해됩니다. 사실 뭐 들어갈 때 손 세 개면은 뭐 티켓은 그냥 주머니 넣으면 되고 핸드폰도 주머니 넣으면 되고 근데 바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지가 내려가요? 바지가 바지 내려갈 수 있죠. 바지 크면 벨트가 왜 있습니까? 벨트가 없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벨트 역할을 손이 해주는 거죠. 여기 만약 손이 있으면
잡고 가는 거죠. 약간 이상한 이게 뭡니까? 매일빨 역할을 해주 춤출 때, 춤출 때 이 허리띠 잡으면서 약간 멋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매일빨 역할을 저 사회자님 민규가 허리띠 잡으면서 뭐 나 확실히 춤 얘기하니까 엄청난 장점을 발견했어요. 봐봐요. 저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손 세 개. 나 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연습을 할 땐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연습할 때 앞모습을 보면서 춤을 연습하죠. 네. 근데 눈이 뒤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뒷모습까지 다 이쁘게 각도를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뒷모습도 섹시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울이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 그렇죠. 약간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각도가 좀 틀어졌는데? 살짝? 그러면 이렇게? 사방에 그러면 완벽! 그러면 완벽 댄스! 좋네요. 완벽 댄스! 그러면 춤을 안 추는 사람들은요? 그런가요? 내가 진짜 세게로 바뀌었습니다! 어릴 적! 가장 잡기 힘들었던 곤충이 뭐입니까? 잠자리요. 잠자리죠. 잠자리가 왜 잡기 힘들었죠? 저는 콩벌레. 콩벌레는 저는 바퀴벌레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잠자리는 왜 힘들었냐면요. 잠자리는 뒤에도 눈이 달렸다 해서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뒤에 눈이 달린 게 아니라 360도 달렸죠. 시야가 제 아래 직선.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시야가 그렇게 넓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잠자리가 되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잠자리 녀석. 저거 안경이 딱 잠자리 같구만. 넌 이제 한번 잠자리면 당신이 잠자리면 자, 두 명 정숙해주세요. 저 두 명 퇴장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정중하세요. 당신 되게 거침없네요. 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이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구질구질 하시는데 구질구질? 구질구질은 더 넘었습니다. 구질구질은 하지 마. 마지막으로 네 카메라도 요즘에 360도 카메라 다 뷰를 볼 수 있는 느낌 뭔지 아시죠? 아 알죠 카메라. 알죠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더 다양하게 한 평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면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눈이 세 개가 달린 게 손이 세 개 달린 것보다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더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미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저희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질구질하다. 자, 양 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는 것 같으므로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 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네.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이 정말 재밌을 것 같군요. 댓글에서 싸우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네, 이런 명언 있죠?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를 듣기보다 빨리 하라는 뜻이다. 이번 주제는 또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육체 나이 10살, 평생 육체 나이 60살. 단, 정신은 지금 나이 그대로 가져감을 알려드립니다. 자, 왼편이 팀 이름 뭐죠? 저희가 현재입니다. 현재 팀. 오른편이?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팀입니다. 아드레날린 뭡니까? 자 그럼 육체 나이 60살 팀 논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10세를 살아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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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로 살아보셨나요? 아니요. 살아봤죠. 저는 10세로도 살아보고 60세로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저도 한번 네. 말씀... 네. 진짜 예상해보세요. 민규 씨, 민규 씨. 자, 평생 육체 나이 60세. 정신은 지금 나이대. 제가 지금 21살이고 저희가 다 20대죠.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드라마. 네. 네, 좋아합니다. 많은 그런 컨텐츠물 좋아하시죠. 근데 어떤 게 달려있을까? 오른쪽 상단을 보세요. 연령대가 있습니다. 근데 네, 평생 육체 나이가 10세다. 만화만 보실 거예요? 아니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싶을 텐데 그 연령대 때문에 못 봐요. 어벤져스. 그렇죠. 그런 거 아주 너무 불편하네요. 그리고 또한 10세 정도면은 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실로 매달거나 치과에 가서 아프게 10살 때는 이미 다 자지 아니 저는 뽑히고 있었어요. 느렸네요 조금. 진행 중인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60세로서 좀 더 다양한 걸 더 즐기고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의견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육체 나이, 육체만 10살로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내 나이 24살이야. 영화 봐도 되는 거야. 다 봐도 돼. 아니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 그렇네. 아니에요. 정신 연령만 나이대고 육체랑은 다 10세. 아 내가 10살인 거잖아. 그렇죠. 정신 연령만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일단 육체 나이 10세면 일단 여러분들도 10세를 거쳐 오셨겠지만 체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체력이 닳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10살로 돌아가잖아요. 네네. 더하기 빼기 난리 납니다. 더하기 난리 나요. 여기서 기수? 나누기? 나누기까지 할 수 있어요. 3 더하기 3은? 6. 기가 막힙니다. 의견 인정합니다. 천대성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무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살로 돌아가죠? 아이돌의 노래 작곡 이런 사람 없어요. 10살이. 10살 때 이런 음악을 하는 거죠. 10살이.
네, 계속. 저는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돈 걸로 살 수 없는 게 뭡니까? 아, 돈 걸로 살 수 없는 게 뭡니까? 추억, 사랑, 시간이요. 추억, 사랑. 그쵸, 시간. 네, 네. 얘기했죠. 시간은 올해는 이미 6살이기 때문에 젊음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젊음을 다시 얻는 거죠. 젊음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60세는 왜 젊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60세. 네, 스포츠 씨는 지금도 계속 늙었다고 아니, 얘기를 하시지 않나요? 우리 늙어서 그래. 우리 너무 늙었어라고 항상 말씀하시던데. 지금 저희 나이가 25인데. 자, 저희가 평생 육체 나이 10세가 예. 되면 네. 굉장히 생활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네. 저희 죄송한데 저쪽 같은 팀이라고는 알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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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권을 전혀 얻지 못하고 계시죠? 다음번에 나갈 겁니다. 아, 다음번에 네. 저 친구는 굉장히 비장해 보이기 때문에 아, 마지막에 나가겠습니다. 아, 저희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황들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나 좀 나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오게 맞습니다. 됩니다. 이거 굉장히 그렇지만 열세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라면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왔을 때 어? 너 이거 무슨 이거 누가 이렇게 하랬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어린아이를 누가 욕합니까? 그거는 양아치 아닙니다. 정말 수준이었죠? 자, 인터스텔라 팀 진행해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팀 들어가주세요. 네. 저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윤정아 씨. 네네. 연습 끝나고 맥주 드시죠. 아, 저 요즘 안 먹습니다. 즐겨 먹었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랬죠. 네. 만약에 그런 술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 저는 요즘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여러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조차 투표권조차 없습니다. 중요해요, 이거. 그걸 선거권. 가지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가면 저희가 네, 어떤 말을 할 수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 나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어린 거를 장점으로 가져가실 거랍니다. 네. 아, 10살이면 법적으로 일을 못하고 혼자 생활할 수 없어요. 그쵸. 네, 누구에게 계속 의존하고 평생 부모님 아니면 어른들한테 의존하고 살아가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머릿속 정신 연령이 25살, 네. 23살이라면 그게 정말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자, 그리고 저는 수현씨가 그 15분 동안 준비하셨던 그래도 좀 충격받는 척을 해줄 수 있는 다시 한번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바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하세요. 지금 자리 받아줄게요. 충격받는 척 보여주세요. 충격받아보세요. 10살이면 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혼자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누구한테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치만 어린아이라면 네. 돌도 씹어먹을 나이입니다. 아까 조수형 말하던 거 네. 축하할게요. 지금 우리 직업 뭐죠? 우리 아이돌이죠. 근데 10세 때 아이돌 본 적이 있죠? 그치. 근데 60세 때 아이돌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우리 만약에 요시세 유치의 라임이었으면 우리 최초 요시세로 이렇게 하는 아이돌. 그리고 최초의 60세 아이돌. 맞아, 아이돌. 그리고 생각해봐요. 항상 8시 지나면 미성년자들 무대 10시. 아, 10시 지나가면 연말 시간씩 아무도 네. 못합니다. 네, 아무도 못해요 무대. 여러분 만약에 10시 지나면 밑에 우리 캐럿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야, 근데 우리 나이 때문에 무대 못 올라가요. 나도 약간 캐럿들 너무 많아요. 진짜 슬퍼. 캐럿들은 항상 그 10시 넘어서를 기대할까요? 그 전에도 충분히 근데 만약에 방송은 10시 그때는 당연히 캐럿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합니다. 네. 10살짜리가 12시에 뛰어다니는데 캐럿들을 걱정 안 할까요? 자, 지금 반박 불가능합니다. 네. 이 나라는 60세로서는 법적으로서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고요. 나이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것보단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것으로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쵸, 마음부터 아, 편하지. 좋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몸이 늙는 거지 마음이 늙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승관 씨. 네. 말 잘했어요. 저 혹시 마지막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누가 말했죠? 그 항상 의존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슈아 말대로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께 의존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60세면 이제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걸 보면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같이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10세면 부모님이 다 늙어가시는데 계속 의존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그렇죠. 아프고 그리고 10세에 즐길 수 있는 친구들도 한없이 나이가 먹어서 30살, 40살이 돼가는데 10대에 머물러서 또 누구랑 같이 어떤 친구를 사귈 겁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번호리부터 말을 하고 저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진짜 한 명 한 명 다 반박을 하고 싶은데 아, 저도요. 우선은 부모님과 무조건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10시 이후에 방송을 못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는 강제적이지만 어쨌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잠에 드는 것과 규칙적인 식사. 키가 많이 크겠네요. 예, 저희가 진짜. 평소에 정말 많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자, 지금 9시 50분입니다. 네. 10분 뒤에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러면 저희 10세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또 권원이가 말한 것처럼 조금 부럽네요. 왜 자꾸 의존이라는 얘기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제적인 활동 어떻게 할 거죠? 경제적인 활동?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 그것도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이가 어렸을 때 하버드 대학교 가는 천재적인 그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이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요? 그것도 100명 중에 한 명 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니까. 일을 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다. 나이가 어려도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그렇죠. 네, 좋은 성적을 거둬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아까 10세는 의존을 하면서 산다고 했죠. 자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 안 끝났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사장님 보통 회사에서 다 들어주지 않나요? 지금 씨가 아예 들어주지 않나요? 네 진행해 주세요. 저 옵니다. 진행해 주세요. 10세네요. 10세는 아무리 육체가 어리고 당신들 육체가 60세지만 그래도 정신은 그 깨어있는 정신 만약에 우리 나이 정신 나이가 그대로 간다면 육체 나이가 어떻든 맞아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신 나이가 또 저희 나이 상태에서 10세로 돌아간다면 어린이 세트만 먹으면 절약이 됩니다. 뭐라고요? 신선선흥탕에서 어린이 세트 아세요? 신선선흥탕에서 어린이 세트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거든요. 그거요. 그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로 배가 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육체 나이는 10세 때문에 장이 크지 않고 그리고 그 어린이 세트를 먹었을 때 얼마나 그 추억이 하십니까? 나 지금 울 뻔했어요. 그 돈, 부모님 돈, 지금 부모님 돈으로 먹지 않습니까? 아, 그 돈을 절약해서 그러면... 쇼미더머니야. 당신 왜 자꾸 쇼미더머니다. 아니 10세의 나이에서도 충분히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못 벌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벌어요? 얘기해봐요. 알바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알바를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튜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기 형처럼 작곡을 해서 음악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아니면 합법적으로 바닥에서 동전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닥에서 동전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설거지를 한다든지. 예. 그쵸. 맞습니다. 그게 곧 의존입니다. 저희가 네, 그게 의존이에요. 아니요 한다 던지죠. 의존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예, 어쨌든 의존은 합법적으로 충분히 돈을 벌 방법은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예. 10세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이가 시리지 않습니다. 60세도 안 시려. 왜 60? 나 진짜 이게 60세는 왜 시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제가 지금 시리거든요. 먹습니다. 저희 아버지 3개씩 드세요. 저희 제가 아버지. 지금 시리라고요. 저희 아버지 3개씩 드신다고요. 60세면 시릴 거 아니야. 그쵸? 저희는 안 시리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치과 요즘에 이제 네. 뭐 의료 그것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100세 시대에서 60세 돼도 좀 건강할 것 같은데 10세가 그래도 10세로 사는 게 좋은 게 더 건강하죠. 건강할 피부가 와 피부가 그 말을 왜 60세도 피부가 좋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 10세에 비해서 우리 외적인 걸로 하지 맙시다. 자 발음 주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10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피부가 할 말이 없습니다. 들을 말도 없고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팽팽합니다. 사실 이 토론이 굉장히 정신력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처음으로 토론하면서 화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화해하고 합시다. 사실 60세 10세 뭐가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씩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자,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디. 진짜 또 이번에도 망치기만 하세요. 10세와 60세의 차이는 10세는 못할 수 있는 게 있고 60세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똑같은 정신 연령으로 그 나이로 간다면 저희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자, 5분 뒤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저도 네.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네. 와 멋있다. 네. 양 팀 모두 더 이상 이제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퇴근할 수 있는 시세가 좋지 않나요? 네, 5분 뒤에 퇴근 부럽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댓글로 10 또는 60으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머리 뭐 하는 거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눈 감아봐.